세상 속 같은 너에게 너란 존재가 쉽진 않지만 하나도 접촉해가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워너비 어스타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랩과 리더를 맡고 있는 느린 래퍼 진진입니다 어둠이 내린 오늘 밤 혹시라도 비 올까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 시간이 다가왔죠 제 이름은 진진이고요 원래 비니가 진진돌이라는 이제 웹툰이 있어요 웹툰을 보고 이제 진돗개인데 주인공이 저보고 진돗개를 굉장히 닮았다 그래가지고 지어준 진진돌이에서 진진형 진진형 하다가 이제 진진이 됐고 참되고 바른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진진이라는 애칭인데요 강아지를 닮았다고 해서 팬분들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제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또 그 애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게 되게 제가 원했던 성격이고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형이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두 명이다 보니까 제가 약간 딸 노릇을 한 느낌 그래서 집에서 이 애교도 되게 많고 엄마한테 맨날 붙어있고 아빠한테 맨날 붙어있는 약간 그런 막둥이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이제 예고를 나와서 이제 주변에 춤추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각종 대회 같은 거를 좀 많이 나가서 친구들이랑도 뭐 수상도 했었고 되게 재밌게 지냈던 고등학교였던 것 같습니다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 토끼가 나오는데 그 토끼가 이제 추구하는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잘 녹아져 있고 그래서 주토피아 이번에 보시면 정말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스트릿한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스트릿한 거 옛날에 이제 제가 스트릿 댄스를 많이 추다 보니까 네 그런 약간 힙합 스타일로 많이 입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조던 저는 신발 시간 확인하기 제가 굉장히 늦게 일어나는 편이라 멤버들 중에 잘 못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 많이 늦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항상 시계를 먼저 보는 것 같습니다 숨가빠 할 때가 가장 숨가쁜 것 같아요 갓세븐의 유겸이가 원래 저랑 이제 그 스트릿 같은 팀이었거든요 그래서 유겸이가 가장 친하지 않을까 비스트 선배님 무대에서 이제 같은 활동이었는데 너무 멋있으셔가지고 멤버들이 달려오지 않을까요? 저희 엄마 같은 사람 저를 이렇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옛날부터 이제 정글의 법칙을 굉장히 많이 가고 싶었었어요 그런 옛날부터 여행을 되게 좋아해서 모험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벌레는 싫어하지만 가보고 싶은 네 예능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한테 이렇게 잘 맞춰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안무를 몇 번 맞춰보지 못하고 올라간 상태였는데도 저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고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내가 맞춰줄게 라는 식으로 다 일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즐겁고 편안하게 무대 거의 2주 가까이 했거든요 2주 가까이 정말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짠. 일단 에릭남 형 자체 매너가 너무 좋고 그리고 웃을 때 너무 물론 형이지만 너무 귀여우세요 그래서 와 왜 여성분들이 에릭남 형을 되게 좋아하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네, 더 스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스트로의 진진이었습니다 안녕